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이전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진행을 했던 제품입니다. 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저희는 슬로바 멀티 텍스처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사의 페달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페달 중 하나인 리버브 페달 슬로의 변형 버전 슬로바는 슬로 페달에 프리셋 기능이 추가된 페달입니다. 많이 판매된 만큼 슬로 페달에 프리셋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많은 유저들의 요청이 있었고 월러스 오디오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내셔널 파크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에서 처음 슬로바 모델을 선보였으며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어 정규 모델로 재출시되었습니다. 간단한 조작 방식과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리버브 텍스처로 유저들을 매혹시켰던 슬로 페달의 모든 기능에 프리셋 기능까지 겸비한 슬로바는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어떤 면에서 뭐 업그레이드 슬로의 업그레이드고요. 이전에 저희가 이 내셔널 파크 시리즈, 국립공원 시리즈를 보여드리면서 슬로바 모델도 다뤄봤었는데 그 모델과 완전히 동일한 네.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입고 나온 옷 자체가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 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디자인. 그렇죠.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그래도 뭐 요거는 고화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동화스럽네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역시나 밝은 느낌의 동화는 아니고 슬픈 동화. 뭔가 약간 되게 사연이 있을 법한 네. 뭐 그런 프린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다가 이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이 정규 모델로 편성을 하게 된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제품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한정판으로 이렇게 냈다가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스리슬쩍 뭐 이펙터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주변 뭐 아티스트 요청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티스트가 들고 나갔더니 그거 도대체 뭐냐? 나도 쓰고 싶다. 나도 쓰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요청으로 한두 개씩 더 만들어 주다가 그게 이제 정식 모델이 돼 버리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시장이 큰 거죠. 이제 리미티드도 냈지만 이제는 정식 라인업으로 그래서 됐습니다. 이 슬로 특유의 이 질감을 좋아하시던 유저들이 이 프리셋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사운드는 슬로 그리고 이전에 다뤄봤던 이 리미티드 에디션 슬로바 거의 동일할 것이다. 네네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K 리버브 잔향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필터 리버브 잔향의 톤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의 비율을 믹스합니다. 흰색 선이 표시된 위치가 50대 50 믹스 상태입니다. 엑스노브 선택된 리버브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게 동작합니다. 다크 모드에서는 1옥타브 아래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하고요. 라이즈 모드에서는 리버브 시그널의 타임을 설정합니다. 드림 모드에서는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비브라토 효과 양을 조절합니다. 뎁스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 양을 조절합니다. 세컨더리 펑션 사용 시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알고리즘 토글 스위치 내장된 3개의 리버브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세컨더리 펑션 사용 시 사인, 와프, 싱크, 웨이브, 쉐이프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세컨더리 펑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듈레이션 웨이브 쉐입 선택이나 뎁스 노브로 리버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펑션을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페달이 온 인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세컨더리 펑션이 활성화됩니다. 바이패스 풋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펙터를 켜거나 끄는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이며 오프 상태일 때 홀드하면 순간적으로 리버브 이펙트가 추가되는 모멘터리 펑션 스위치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스테인 풋 스위치 리버브 알고리즘이 드림으로 세팅되어 있을 경우 서스테인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디케이 값이 최대값으로 설정되며 길고 드림이한 리버브 잔향이 생성됩니다. 프리셋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슬로바 페달은 레드, 그린, 블루 3개의 온보드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2개의 풋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프리셋을 스크롤할 수 있으며 레드, 그린, 블루 순서로 스크롤이 됩니다. 새로운 사운드를 저장하고자 하는 프리셋 위치로 이동한 후에 토글 스위치와 노브를 활용하여 사운드를 만들고 프리셋 LED가 깜빡일 때까지 두 개의 풋 스위치를 홀드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저장된 프리셋에서 변경된 값이 있다면 LED가 보라색으로 변경이 된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또 다뤄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운드 위주로 네네네. 오늘은 뭐 그냥 복습하는 느낌의 네. 그런데 저번 시간에는 약간 뭐 그냥 좀 무난하게 갔다면 오늘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많이 걸어보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모드를 다크 모드에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상태에서 믹스와 엑스노브를 돌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상태에서 디케이 값을 좀 더 네. 과하게 줘보도록 할게요. 믹스도 한번 확 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뭔가 네. 합창하는 듯한 네. 느낌도 좀 들고요. 다음은 라이즈 모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막 울렁울렁이죠. 먼저 주시겠어요? 뎁스를 좀 줄이고요. 네. 디케이 값이랑 믹스를 좀 더 줘보도록 할게요.
사운드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후에 폐허가 된 지구에서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희망을 꿈꾸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 세기말 사운드. 결론은 세기말이었다. 이 뭔가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네. 느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네. 있습니다. 다음 저는 몰랐어. 저는 뭐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는 없군요. 드림입니다. 드림. 네. 플란다스에게 마지막에 네로와 결국엔 또 죽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림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뎁스랑 믹스 한번 좀 확 줘볼까요? 네. 그리고 연주를 하시는 도중에 제가 서스틴 페달을 눌러서 네.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걔는 좀 줄여줘요. 얘는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서. 더 좀 줄여볼까요? 멋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 그런 이거는 저는 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거니까 인터스텔라에서 스테이라고 외치는 그 절박함이 또 느껴지는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나 딸이 완전히 늙어버린 그렇죠. 그런 회한을 담은 듯한 사운드. 이 사람이란 게 조금 이 간사한 게 뭐냐면. 똑같은 사운드예요.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내셔널파크 시리즈의 슬로바랑 이 친구랑 동일한 기판이 들어가 있고 동일한 설계를 한 제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외관이 월러스 오디오 특유의 다크한 일러스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가 좀 더 웅장하고 다크한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뭐 물론 오늘 저희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확실히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뭐 기어 리뷰를 할 때도 뭐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 기타든 장비든 좀 이뻐야 된다. 그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감성이 좀 맞아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프린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좀더 뭔가 이렇게 사연 있게 치고 싶고, 아니면 약간 이 그림을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뭐 누구는 뭐 되게 분위기 있다, 아니면 누구는 또뭐 우울하다, 아니 근데 누구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신비롭다, 여기 이게 이 그림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가진 영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뭐 저는 미술 작품 잘 몰라요. 뭐 그냥 뭐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정말 기괴한 그림을 보고 그걸 보면서 뭐 되게 뭐 하여튼 그 정말 추상적인 말만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상적인 그쵸, 그림이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페달도 아티스트로 하여금 좀더 이렇게 상상력을 좀더 이렇게 줄 맞습니다. 수 있는 또 페달이 아닌가, 이 그림 하나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슬로라든지 이 리미티드 에디션 슬로바를 다룰 때 은총 씨 말대로는 적당한 선에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었는데 슬로 팬이라든지 슬로바 팬들 같은 경우는 야 훨씬 다이나믹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아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리뷰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았나.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고 정말로 이제 뭐랄까 정말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사람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연주자로 하여금 음악적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텍스처 리버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점수는 안 주고요. 네네네네. 이전에 드렸었기 때문에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슬로바 멀티 텍스처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난주편 되겠습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잘 이렇게 어울리네요. 되겠습니다. 예, 뭐 뭔가 그런 장문의 문장을 가진 제품일 것 같아요. 뭐 저는 진짜 이 제품에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런 뭔가 그런 제목을 좀 붙여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혹 동화. 이 뭐랄까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동화들 보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잔혹한 이야기가 그쵸? 아니죠. 잔혹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죠. 콩쥐팥쥐 엔딩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백설공주, 맞습니다. 뭐 신데렐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원작을 보면 개판 오픈전입니다. 그리고 형님 방금 잔혹동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잔혹하다 못해 처절하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월러스 오디오의 슬로바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격한 그런 감정적이고 격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크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 끝에서 그거를 쫙 타고 끝에서 항상 이제 뭔가 이 희망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페달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한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운드를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서 무대 위에서 언제든지 뽑아 쓸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네.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을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